2번, 3번 출구 앞에서 오늘의 두 번째나 세 번째 공연. 하면서 할수록 조금 워밍업이 되면서 조금 감이 오네. 이 노래는 가사도 없어, 제목도 없어, 필요도 없어. 주제만 가끔씩 반복되는 게 있긴 해. 주말이 됐다고 좋냐, 술 처음 먹으러 가고 좋냐, 여자도 만나고 남자도 만나고 좋냐고 좋냐고 고고. 월요일이 되면 좋냐, 그게 무슨 느낌이냐, 왜 주말이랑 뭐 다를 게 있냐. 잠깐만 생각해보자. 7일 중에 5일 동안 우리는 단거로,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대부분이 단 거잖아. 그래서 주말이라는 개념이 있잖아. 모두 다 주말에 놀기 위해 다 시간을 비고, 왜냐 5일 동안 다 하기 싫은 회의를 해왔고, 너무 지쳐 너무 피곤해. 그런 애들 우리 주변에 너무 많잖아. 일을 일을 하고 있다면 그만큼 번 돈이 좋냐고. 7분의 5의 인생을 팔만 하냐고. 결국 살기 위해 돈이 필요해. 근데 하기 싫은 일을 하기 위해 살고 있다면, 하기 싫은 일을 하면서 그 돈으로 또 살고, 그 삶으로 또 하기 싫은 일을 하고, 반복되는 그게 누가 뭐라 해도 넌 너답게 살아. 누가 뭐라 해도 넌 너답게 살아. 부모님이 뭐라고 했어도, 선생님이 안 된다고 했어, 친구들이 너를 까도 너무 힘들어도
카포니와 앙커드였어요. Thank you so much. 좋은 주말 보내세요. 뭔가를 느꼈으면 마음이 쿠션대로 넣고, 아무것도 안 했으면 느꼈으면 아무것도 안 넣고, 현금 없으면 카드를 넣어버리고, 좋은 주말 보내세요. Thank you. 감사합니다. 우후!